우리 키사 의견까지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로어에서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의견 몇 개만 들으면 한 6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브레이크를 하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이정현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네, 저는 그 인터넷진흥원 전에 이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그 전에 이제 아까 배동 교수님 말씀을 하셨던 한국정보보호센터라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계속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전자서명법을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이런 논의가 이미 1998년 당시 아까 배동 교수님도 한참 전자서명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다시 재탕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말초적인 그런 이제 추측성 기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못 알고 있구나. 뭔가 불만은 많구나. 뭔가 불편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전자사용법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저는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사가 어떤 뭔가 이제 빅브라더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중립적이게 되는지 좀 의문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한 거를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으로 했는데. 우선 이제 용어, 법학에서는 항상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공인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선전적 의미로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의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인인증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기관에 의해서 어떤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인 인증인데 이런 사전적 뜻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공인 전자서명과 그것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공인 인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인 인증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거나 어떤 그래서 이걸 공인 인증 받은 그런 제도이냐, 공인 인증 받은 무슨 시스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팀인가 저도 모르게 공인인증 제도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동 교수님도 ICT 분야에서의 공인 인증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어센티케이션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티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근데 인증이라는 건 대부분 서티케이션 그래서 어떤 공적인 기관이 그래서 보관이나 증명을 확인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증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증은 본인 확인 이건데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신원의 동일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우리 이 지구상에 이 특정한 누구 A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인증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certification이 아니라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막 섞어서 쓰고 있고 현재 전자서명법의 문제도 이걸 섞어서 쓰다 보니 전자서명법 아까 갑자기 박성기 팀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박성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명은 죽고 인증만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말 그대로 전자서명법입니다. 수기서명으로 핸드로이튼 손으로 쓰는 이런 사인 행위를 전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관건이어서 이거를 손으로 쓰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PKI 기술이고 거기서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서명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냥 본인 확인 이런 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자서명의 필요성은 뭐 많은 분들이 아까 이동훈 교수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전자서명법을 도입했는가? 아까도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요때 당시에 99년, 98년 이때 당시에
정말 삐삐 세대, 시트폰 이런 시절에 뭔가 인터넷 우리나라 IT 강국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타주에서 디지털 시그네처 액트라고 해서 전자서명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고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국민들이 편하게 쓰게 하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명 행위로서 법률 행위도 할 수 있으니 아,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자서명법 제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법학자들도 이런 서명성 이거의 기능 수기 서명을 그대로 이걸 뭐 기능적 등가라고 해서 유식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연구를 몇 년간 해서 2000년대 전자서명법이 이제 시행 제정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외산 그냥 베리산 인증서 끌어다 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외산 시스템이 상당히 고가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술 종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고민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량만 가국으로 국민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서명법은 그냥 어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뭐랄까요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법학에서 여러분들 뭐 법학 개론 같은 걸 공부하시면은 뭐 대륙법계 체계다, 뭐 영미법계 체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자서명법도 이렇게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식의 체계가 있고 유럽식 또 뭐 좀 좁게 독일식의 체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타주의 전자서명법이 있었고 싱가포르,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전자서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유타주법과 독일 전자서명법을 모델로 해서 99년에 만들어서 2000년부터 시행을 했죠. 그런데 최재천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대표 발의하신 것은 미국 영국식의 이런 전자서명법 체계를 따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징은 인증기관의 규제는 아주 미약하게 하고 인증서는 공인이든 일반인 비공인이든 관계없이 다 그냥 인증서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례별로 이제 효력을 이제 다르게 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 일렉트릭 시그네처인 로라는 여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그 책인데 스테판 메이슨이라는 분이 썼는데 벌써 3판이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세 가지 이제 입법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규제 모델, 시장 모델, 혼합 모델. 이게 너무 아카데믹해가지고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좀 껄끄러워하실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제도는 규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주에서 정해주는 것이죠. 요거를 써라. PKI 기술이라는 것을 써라. 그러면은 수기 서명을 그대로 손으로 쓰는 것과 그대로 전자적으로 그 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를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한 거죠. 그래서 서명 기술도 PKI 기술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기관도 허가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한 겁니다. 이게 규제 모델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모델은 여기 뭐 영어로는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게 시장 자유로 놔두자. 이게 이제 김기창 교수님이나 이런 그 영미법 스타일의 그런 체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기창 교수님은 영국에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수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미법 스타일의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뭐 붐도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는 그 붐이 이제 사그라들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스타일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륙법계 독일법계를 개수를 했습니다. 뭐 일본법계라고도 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약간 그러니까 규제 모델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장 모델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것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최소한의 규제만 하자. 그래서 뭐 미국의 이사인 액트나 그다음에 미국의 다수주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술을 규제하지 않고 인증기관 요건도 없고 그냥 자유로운 인증 서비스. 하지만 뭐 조달이나 이런 정부 거래에서는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혼합 모델로 해서 규제와 시장을 좀 섞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투티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시트랄이라고 아까 백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UN 운시트랄은 이제 UN 아시죠? 방기문 총장이 계신 UN의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에서 전자 서명에 대한 국가 간의 그 법률들이 좀 많이 상이하니까 모델법을 만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좀 국가 간 상호 연동도 하고 아까 또 얘기하셨잖아요. 저 박성희 팀장님께서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연동하려고 기술적으로는 다 통합을 합치해서 의견을 통일을 받는데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도적 그런 것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통합을 이루고 상호 연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혼합 모델은 그래서 운시트랄 전자서명 모델법은 요 이제 혼합 모델을 써서 뭐랄까요 일반 전자서명과 약간 고차원의 전자서명을 이제 약간 구분을 해서 두 트랙으로 얘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인증기술의 고유한 특질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그리고 특징이 강한 법률상의 또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혼합 모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요건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 정리한 것도 아니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책자에 보시면 나오시는데 여기 스테판 메이슨 이분이 전 세계에 이제 전자서명법을 싹 다 정리를 하셨다고 보니까는 무슨 국가가 아닌 나라가 아닌 그냥 무슨 지역이나 주 뭐 이런 아주 작은 소도시에 이제 나름대로 장애들이 정한 그런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놔서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 참 가끔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국가인 것 같은 쪽만 골라서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규제 모델에는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법을 좀 참고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재정법은 디지털 시그넥처 액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KI 기술 중심이었어요.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큰 개정이 있었다고 했죠. 운시트랄 전자서명법 모델법이 운시트랄 전자서명 모델법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고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바로 그걸 수용을 해서 기술 중립제휴를 채택하면서 투티어 어프로치 혼합 모델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규제 정책 호주나 뭐 여기 큰 나라가 없네요. 미국 영국 정도 영국을 이게 영국 책인데 자기네 나라는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서명 기술 중립적이다. 라이트 터치 가볍게 전자서명은 딱 터치한다. 현재 전자서명법을 보시면은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47개 조문이고 그런데 개정안은 최재천 의원님 안은 조문이 6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조가 목적이고 6조가 벌칙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알맹이는 4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라이트 터치죠. 그냥 간단히 뭐 하지 마라. 공인인증서라는 용어 쓰지 말아라.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 뭐 규제하지 마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장 자유를 맡긴다. 네, 혼합 모델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고 인증 기술의 특징을 법률에 제공을 하고 추정적 효력을 준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투티어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관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 꼭대기에 미래청정학부가 법대조의 정비에 대한 것을 하고 인증관리 체계를 정립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과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진흥원은 미래청정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인증관리 체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심사 좀 기술적인 요건과 그 밖의 요건에 대해서 잘 충족하고 있는지 법에서 정한 시행령에서 정한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서 공인인증기관들은 현재 5개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라키 그 계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일의 전자서명 인증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옛날 거라서 여기 이제 아르게 테페 영어로 이제 REGTP라고 해서 영방의 독일의 통신 및 우편 규제청이라는 그런 이제 정부 그러니까 연방 경제기술부 BMBI라는 연방 경제기술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상위 인증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공인 인증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계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는 이제 아레게 테페가 분데스네라 아겐추라로 해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연방 네트워크 청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CA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사명인증관리센터는 공인인증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공인인증관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인증체계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분데스넷 아겐투어 연방 네트워크 규제청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도 이렇게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자사명법은 우리나라보다 단계가 좀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Signature라고 해서 고급 전자사명, Advanced가 뭐 선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급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급 전자사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다음에 뭐 Accredited Electronic Signature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Qualified 이상만입니다. Qualified와 Accredited.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걸 두 단계로 줄였죠. 그냥 전자사명법 보시면 전자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인전자사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인전자사명은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라고 해서 독일의 요거랑 비슷한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의 전자사명 체계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시장 자율로 맡기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큰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작은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방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비연방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이게 이제 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라 그럴까요? 그 최상위 인증기관 하나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랑 이제 만든 미국식인 건데 최상위 인증기관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브릿지CA라는 게 이제 하얀색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서로 이 인증기관과 상대 인증기관과 서로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걸로 이제 상호 연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자사명법에 의하면은 상호 연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해서 이제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용도 제한 인증서인데도 발급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민원으로 해서 EGV 뭐 전자민원 24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본도 뽑아볼 수 있죠. 무료로. 그리고 주택정액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가능하시죠. 인터넷뱅킹도 가능하시죠. 증권거래도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양하게 용도 제한형이지만 용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용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하나의 인증서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범용 인증서라는 게 또 따 있습니다. 용도가 이제 특정되지 않은 여러 분야를 다 쓸 수 있는. 근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서면 그 인증 방법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인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변호사용 인증서인 거예요. 변호사들끼리만 쓸 수 있는 인증서. 그래서 뭐 로터리 클럽 뭐 이렇게 공증인이면 공증인에게만 주는 인증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재 최재천 위원장님처럼 한다면 아까도 박성희 팀장께서 얼핏 얘기하셨는데 인증서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브릿지 CA가 다 이렇게 있어서 서로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 인증서로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0년대 시작할 때는 공인인증기관이 이제 6개 인증기관을 이제 지정을 하고 2000년대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서 2002년도까지 6개 인증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아까도 배동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인증기관의 난립이 좀 우려가 됐고 언론사까지도 공인인증기관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보인증이라는 그런 컨소시엄 업체가 탄생도 하기도 됐고 이렇게 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좀 시장이 작은 나라는 많은 인증기관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주제를 벗어났는데 하여간 브릿지 CA 그래서 하나 인증서로 여러 분야 근데 예전에는 인증기관마다 설립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정보인증은 전자입신이나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코스콤 그때는 증권전산이라고 했는데 증권 분야 금융결제는 인터넷뱅킹 전자인증은 또 전자입신이나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무역정보통신 여기는 전자무역 쪽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야사일 수도 있는데
어떤 뭐 기자분이 하나 인증서로 그냥 다 쓰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상호현동에서 이걸 통합해 봅시다. 기술은 PKI 기술이니까. 그래서 하나 인증서로 다 쓰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서 그래서 기자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좀 PKI 기술 여러분 국민들이 다 쓸 수 있게 큰 힘을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부에서 정통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결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식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면 미국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시장 자율인데 이게 각 주별 전자사용법이 다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유타주법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주법이 있고 워싱턴주법이 있어서 50개 주 중에 전자사용법이 있는 주가 48개 주가 있습니다. 2개 주 정도가 없어요. 근데 그 2개 주도 통일전자거래법을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사용법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연방전자사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최주철 의원님처럼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냥 효력에 대한 그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도 주별로 어디는 허가제 어디는 등록제 공인중개관 지정 같은 게 다 다르니까 이걸 좀 통합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연방전자사용법을 좀 만들게 됐다라는 게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을 따르더라도 뒤에 각 주별로 전자사용법이 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을 하면 전자사용법이 최저청 위원안이 통과되면은 서울특별시법, 경기도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연방제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브릿지 시혜 같은 것도 있고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좀 들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자서명의 이제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전자서명의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전자서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자서명이라는 특정인을 이제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에 이제 포함 또는 부착되는 전자적 정보다로 해서 전자서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전자서명법 2조 2항에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2조 3항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 동그란 주황색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주황색의 부분은 공인전자서명이고 나머지 파란 부분은 큰 의미의 전자서명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수기서명 손으로 쓴 거를 스캐닝 떠는 이미지도 전자서명이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카드를 이렇게 긁은 다음에 카드 리더기에 거기에 키패드에 이렇게 사인하는 것 누구는 그냥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딱 하고 끝내시는데 이것도 전자서명이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화면에 뜨죠. 안전하게 전자서명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전자서명이죠. 광의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만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전자표로 서명하는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해서 생체인식 생체라는 게 어감이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사람 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문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홍채라는 이 눈의 도넛 모양의 이 부분 이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도 있습니다. 요거를 공인전자서명으로 끌어들였어요. 2001년도에 운치탈 전자서명법이 기술 중립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2005년에 좀 멈춰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전자사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개척 분야이고 공인중개관이나 키사가 그리고 미래부가 열심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협의의 전자사명이라고 해서 PKA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광의 전자사명이 큰 다양한 전자서명 외에 공인 전자서명과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쓰는 부분이에요. 주황색과 요 협의 전자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원이 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이 지금 정말 거의 90% 이상 100%죠 현재로는 거의 활용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양한 PKI 기술을 이용한 SL 인증서라든지 그 외에 이런 PKI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개념이 없이 그냥 좀 전자서명이 뭐가 문제가 있다 말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2조 3항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공인증서 기초했다 그리고
뭐 가입자에게 속한다 이런 식의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독일 전자서명법에 그대로 있고요. 운시탈 전자서명 모델법과 유럽 전자서명 입법 지침에도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나머지 네 가지 요건은 다 있습니다. 김기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최저층 위원안에도 이 네 가지 요건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인과 비공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적으셨는데 이러면은 앞에 돌아가서 수기서명으로 스캐닝한 이미지, 키보드, 키패드에 서명한 거 이거는 안전하게 전자서명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웃긴 거죠. 이런 요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속한다. 집에 관리할 것, 변경 요구 확인할 수 있을 것.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최재천 의원님 안에 의하면 그냥 뭐 김춘수 의원, 아니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점자 서명이 아니고 지렁이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 저 짚고 넘어갈 거는 인증서 전자거래소의 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전자서명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게 없습니다. 정통부가 하지도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안부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미래부가 이제 전자서명의 준부 부처가 됐는데 어느 정부 부처 이쪽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거를 전자거래에서 좀 쓰는데 의무화하자 해서 금감위 금감원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서 했어요. 전자서명법은 인프라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세계의 뭐 100여 개국이 전자서명법을 다 제정을 했어요. 이건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인 거고 이 인프라를 흔들어서 이런 쏠림현상 개인 뭐랄까요 여기저기 인증서가 쓰이고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만 쓰이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법을 흔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좀 불편하다. 액티브엑스랑도 연결돼서 그러는데 아까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하고 관련 없다라는 것은 이동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박성희 팀장님도 얘기하셨고 많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액티브엑스 기술 없이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공인인증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금융앱 해서 뭐 얼마 전에 16일인가요? 엊그제 뭐 몇만 명이었잖아요. 3천만 명이 사용한다 그러면서 뭐 모바일 뱅킹 아니 인터넷 뱅킹은 9천만 명 뭐 모바일 뱅킹은 3천만 명 이상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바일 뱅킹 할 때 액티브엑스가 모바일 뱅킹 씁니까? 액티브엑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도는 그 애드온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증서하고 액티브엑스는 그것만 봐도 무관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깔리는 은행에서 깔리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일부분입니다. 근데 왜 액티브엑스를 쓰게 됐느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보시면은 법령에서 강제하는 인증서 사용 이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자서명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 전자서명과 비공인 전자서명의 효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독일법도 그렇고요. 일본법도 그렇습니다. 추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근데 추정적 효력인가는 반대 증거 이거 법상에서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추정적 효력이 일반적으로 한번 주었기 때문에 이거 나름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효력을 줄 것인지는 12년 전에 전자서명법 제정할 때 많은 법학자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법도 그랬고 일본법도 우리나라 법을 좀 자기네들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단 일본법도 추정적 효력을 주고 민사소송법에도 그런 문서에 대한 추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이건 엎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법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비공인 전자서명을 좀 기피하는 것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효력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좀 오해가 있어서 많이 안 쓰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양한 인증수단 보급이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뭐 공인중개인 분들에게도 지적하고 싶은 게 R&D에 좀 열심히 하시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공인중개인 분들 만나면은 매번 만날 때마다 블루오션을 찾으셔야지 레드오션에서 싸우지 마세요. 시장 마켓쉐어가 아까 뭐 8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600억밖에 안 됐었어요. 상당히 작았고 무료로 공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자본잠식까지 있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공인중개가는 여러분들에게 용도장애 인증서 무료로 보급을 했는데 공인중개가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었어요 사실 공인중개가는들. 그런데 김청 교수님들은 과거 얘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동안 공인중개가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애처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 시그네처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손으로 사인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인을 이제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갈아 사인을 해도 남의 사인을 보고 비슷하게 그려도 제가 제 사인을 할 때는 힘 있게 탁 사인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쉬고 어디서는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고 이걸 디지털에서 하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그네처 다이나믹스, 다이나믹 시그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잘 개발을 해서 이것도 약간 이제 바이오 인증이랑 비슷한데요. 이걸 개발해서 전자 서명화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신혈 확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자 서명은 전자 서명이고요. 전자 서명이 하나의 방법으로 신혈 확인이라는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KI 기술에. 그래서 이거를 자꾸 끌어다가 쓰는데 전자서명법은 신혈 확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법은 전자서명법이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법은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증으로 너무 이제 추정돼 있어요. 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은 법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서명만 있어요. 거기는 인증이 없습니다. 참 독특하죠. 서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국제형 인증서 이용 문제는 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 PKI 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다. 휴대 불편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했었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뭐 변명 아닌 변명. 원래는 이건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취약하고 특정하게 고개를 그냥 캡처 그 폴더만 떠서 옮기면 된다. 맞습니다.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킹 기술도 있었죠. 물론 그 남의 하드디스크 찾아 들어가서 탈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상 상당히 큰 결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의 해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당시 해커들은 자기과시형 해커가 많았죠. 어떤 재산적인 그걸 갖다가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 과시형이기 때문에 그냥 하드디스크에 둬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단을 내렸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1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해커들이 아, 요 폴더 C드라이브에 MPKI 폴더 여기 있으니 챙겨가자. 그런데 그것만 챙겨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도 알아야 돼요. 김청 교수님은 비밀번호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보안카드 번호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박성희 팀장님이 예를 들어보셨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미 PC는 좀비 PC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김청 교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PC는 좀비 PC입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일반화가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하면 되고요. 문제는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USB도 꽂으면 하드디스크랑 똑같습니다. USB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게 남죠. 그래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전자상법을 먼저 만들고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일은 처음부터 하드디스크를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거기는 스마트 카드 중심이었습니다. 무조건. 지금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PPT의 제일 첫 장이 독일의 그 분데스네낙엔투어 연방 망규제청의 그 홈페이지의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카드가 보이고 거기에 번호 누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옆에 사인하는 게 잘 처음에 보셨던 분 이해하실 텐데 카드 방식 IC 칩에 넣어서 거기다가 인증서를 탑재해가지고 그것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남죠? 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되죠. 카드를 꽂을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PC에 지금 멀티 카드 리더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걸 꽂아서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활성화되면 하나의 큰 대안이 될 겁니다. 더 이상 하드디스크에 넣지 않아도 이 IC 칩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에 유심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투 채널 인증이 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심에다 넣으면은 뭐 보안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전 토큰이란 건 버스 토큰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엔지니어분들은 다 토큰 얘기하시다고 HSM이라는 용어도 쓰시고 그러는데, 그냥 뭐 쉽게 그런 그 보안성이 있어서 뭐 정보를 넣기는 용이하지만 빼내갈 수 없는 그런 USB 모양의 이런 장치를 활용하는 거. 뭐 귀찮으시면 그걸 이제 뭐 열쇠고리처럼 갈고 다녀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휴대가 불편하다고 써 있는데, 휴대가 불편하니까 하드디스크에 넣었던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 거고, 해커가 요거를 탈취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습성, 아유 이 사람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사진 찍어서 올려놨네, 휴대폰에 넣어놨네, 휴대폰을 해킹해보니 어이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다 나와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드디스크에 막 좀비 PC가 돼서 다 뒤져봤더니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캡처, JPG 파일로 캡처를 떠서 넣어놨네, 그럼 다 알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거,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쉽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탈취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엔 좀비 PC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인인증서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바이오메트릭스 방식인데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인전자서명과 비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아까 해드렸어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이 비공인전자서명이고, 법령이 정하는 서명이 있고, 뭐 추정적 효력이 있고 없고,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게 이쪽에서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어서 너무 공인전자서명만 선호를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또 정부에서 좀 이렇게 독려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을 이제 현재 전자서명법을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16일에 그저께인가요? 1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3일에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요거 제출한 뒤에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국회에 제출을 해서 현재 국회 입법 의원 입법정부에 가보시면 8월 16일에 전자서명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으로 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당사자 간의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전자서명법에서도 전자서명을 사용할 때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기 쉽지 않으면, 아니면 부득이하게 비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싶으면 당사자 간의 자유롭게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SSL 인증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PKI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 뭐 신용카드를 긁고서 먹는 것도, 거기에 서명하는 것도 전자서명이죠. 다양한 전자서명 계약을 서로 뭐랄까요, 그 은행이 아니라 음식점과 그 소비자가 음식을 먹은 사람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약정을 한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 뭐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뭔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말은 여기 써 있는 게 당사자 간에만, 둘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여기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서, 현재 개정안에는 법에서 이런 이제 서명 기록날이 있는 걸 요구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둘 사이에 당사자가 방식으로 서명 방식으로 이제 공인전자서명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요거는 그 나름대로의 전자서명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제도, 이게 이제 아까 백 교수님도 뭐 허가제 뭐라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지정제라고 얘기했는데, 전자서명법 제정 당시의 해설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지정제로 하는가? 다양한 인증기관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도 존재하고 비공인인증기관도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제가 아닌 지정제로 했다. 독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법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증 업무라고 해서 그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특정해줍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각 주법을 보면 허가제가 있는 데도 있고 등록제가 있는 데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적인 문제인 거고,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독일법계, 계련법계의 전자서명 체계를 사용하다가 순식간에 영미법 체계를 사용하라 그러면은 혼란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근데 장벽이 좀 높다. 공인중개인이 되면 뭐 자본금 80억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게 있으니까 좀 낮춰달라 그래서 공인중개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자.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공인중개인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부 장관의 약간 그런 자의적 판단,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좀 들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결격 사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인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네거티브 입법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이외에도 많은 전자사용법 개정안 아이템도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요 건이랑 관련이 좀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따 뭐 토론 시간을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이 법학적 관점에서의 이번 그 개정안에 대한 관점 또 이런 부분도 좀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6시 15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찬 교수님은 잠깐 일이 있으셔서 다른 업무로 지금 일단 로그아웃을 하셨습니다. 스카이프에서.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연락이 오면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플로우 질문을 한두 개만 받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사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가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다시 와서 지금 패널들 간에도 아마 이제 반박 논리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걸 좀 들어보고 자유롭게 플로우랑 좀 디스커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좀 네, 김윤석 교수님. 예, 무선 하나 드리시죠. 요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 공인증서를 금융권에 도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너무 좀 우습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왜 도입됐고 현재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증기관에서 나오신 분은 금융권에서 안 써도 된다. 금융권에서 안 쓰면은 인증기관들이 살아남겠냐 이거죠. 이미 그런 것들은 과거에 도입할 당시에 다 검토됐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인증서는 아까 뭐 기사에서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금감원이 주도한 거다.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감독원 제가 주도를 해서 지금 이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2002년 6월에 그때 안 잊어버리는 게 그날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 전입니다. 6월 26일 날. 그때 정통부 광화문 사옥에서 이 공인증서를 금융권에 도입해달라는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담당 사무관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광화문 응원 때문에 그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무관이 무슨 소리냐. 그냥 합시다. 결국은 3시에 회의라고 했었는데 5시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걸어서 막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죠. 왜 금융권에 이걸 안 쓰냐. 내가 못 쓴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복제. 이 상황에서 복제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비용. 1인당 4,400원씩 매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왜 금융 거래하는 사람들이 인증서를 쓰므로써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상당히 급했던 게 2002년 10월에 전자정부를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자정부를 들어가려면은 인증서가 천만이 필요한데 정부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공인인증서를 적용해주고 9월 말까지 천만 인증서를 발급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두 가지 문제, 복제와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면 우리는 쓰겠다. 그 당시에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공인중소를 금융기관에 적용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제약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터넷뱅킹이 96년도에 94년도에 이제 은행들이 개발을 쓰다가 96년도에 최초로 해킹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은행감독원에서 사용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은행들이 이제 그때 이제 중단시키면서 조건을 줬죠.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암호를 해라. 그 조건을 2년 동안 이제 금융회사들이 만족을 시키느라고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98년 8월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승인을 받으러 왔어요. 아까 보안성 심의 그거 같은 건데. 이 정도면은 문제가 없겠냐. 아, 그 보니까는 암호 인증, 보안카드.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당시 기술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딱 적용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별로 사설 인증을 썼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인증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 금융회사들을 한 다섯 개 정도 거래를 합니다. 그 인증서를 다섯 개 내리려니까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는 PC의 파워가 인증서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25분쯤 하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하면 다시 또 하고, 저도 그때 인증서 받다가 짜증이 나서 못했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걸 쓰라고 했느냐. 또 하나 문제는 법적인 문제죠. 사설 인증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지지만은 은행은 인증서를 개발해준 업체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영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누군가 이걸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인증서라는 것이 2001년도에 개발이 돼서 공인증서 발행하는 기관들도 필요하고 또 금융권을 총괄하는 감독원에서도 금융회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야, 이 공인증서로 가면은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사설인증서도 똑같다. 복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갈 거냐. 그랬더니 조건을 걸어달라 해가지고 그날 회의 가서 제가 조건을 냈습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줘라. 그 다음에 복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때 급박했던 정부 쪽에서 그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통부, 이 인증서는 정통부에서 만들고 정통부가 주관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통부 차관께서 자기가 보증할 테니까는 해달라. 그래서 나는 서면으로 해달라, 문서로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회의하면서 그걸 쓸 수 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전 금융위 국장이신, 그 당시 국장이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제 같이 모시고 왔는데, 아, 차관이 개런티만 드는 거지. 뭐, 김 팀장 그렇게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와서 이제 허용하자. 그래서 2002년 9월 1일자로 인터넷 뱅킹은 공인적으로 쓴다. 그러면서 인증기관들한테 인증서 발급을 해라. 그리고 은행들은 아래 역할을 해줘라 하는 거를 통보를 했고, 그 다음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공인인증기관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정한 게, 자,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부담하고, 코스콤은 증권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역용이 있었어요. 은행은 결제원, 코스콤은 증권, 전자상거래는 정부인증. 영역별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 영역이 왜 없어졌냐?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인증에서 요구가 왔어요. 자기들은 전제 상거래만 쓰게 돼 있는데 상거래 시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일반 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게 풀어달라. 그래서 그거 푸는 거는 우리 역할이 아니고 키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키사 루트 CA한테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이제 없이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인인증서를 금융권에 사용한 거는 감독기관의 문제다. 왜 공인인증서를 금융권에 써서 문제가 얘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자, 공인인증서는 정부에 쓰는 거지, 금융거래하고는 안 맞다. 이 인증서를 가지고 정부에서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금융기관 쓸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융 전용 인증서를 만들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만들었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 안 생길 거예요. 공인이라는 말에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논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금융인증서를 만들었으면 지금 이 문제는 없을 건데.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후로하고 그 당시 제가 2000년도에 그걸 도입해가지고 사실 10년 동안 인터넷 뱅킹 거래의 80%, 전자금융 거래 전체 금융거래 80%를 하고 8천만 명의 인터뱅킹 사용자들 지금의 전자금융 인프라 그 전자정부의 인프라 했다고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 김기찬 교수님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모이면은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했다고 자꾸 공격을 했는데 그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리눅스나 맥앤수시 환경에서 왜 못 쓰겠느냐. 인터넷 뱅킹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는 감독원 역할이 아니다. 그건 수익자 입장에서 은행이 유저가 많아서 개발해서 이익이 된다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왜 감독원에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감독원이 공인인증서 쓰라고 해서 이게 생긴 거다. 그건 별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별개다. 상당히 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인증기관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개발할 때 전부 액티브엑스로 개발하죠. 인증서만 받기 위해서 거기서 다른 걸 빠져나와가지고 뭘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증서와 액티브엑스는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또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두 가지로 봐요. 그 오픈된 환경에서 사용 못함으로서 발생된 거. 또 하나는 인증서 복제로 인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증서가 안전하다면은 누가 뭐래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봐라. 안전하고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인증서가 불안하거든, 지금. 복제되고 막 카피돼서 나가서 사고 터지니까. 그 두 가지 문제로 발생된 건데, 뭐 다른 거 자꾸 뭐 범죄 얘기 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액티브엑스는 이미 은행들이 오픈뱅킹 만들어서 그 문제가 없습니다. 복제 문제? 아까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뭐 하라고 하시는데 인증서를 왜 쓰냐 하면은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편리해서. 그거를 뭐 어디다 저장하고 뭐라고 하면은 사용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은행이 어떤 문제이냐면은 인터넷뱅킹 비중이 한 40% 떨어져요. 그러면 그 40%를 영업점에서 커버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어떤 이 제약을 줬을 때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인증기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복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인증서를 HSM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저장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럼 HSM을 누가 사느냐 얘기예요. 15,000원, 20,000원 되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사서 해라? 그럼 안 써버리거든. 그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라. 근데 불행하게 그때 약속했던 정통부 차관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 인증기관들에 대한 파워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제 하나 해결했으니까 복제 문제만 해결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에서 뭐 사설 인증을 쓰든 공인증서 쓰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금융회사가 선택할 일이에요. 만약에 감독원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 공인증 사용을 없애버린다. 알아서 써라. 그러면은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융인증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지금 문제 있는 거를 그 뒤에 앞으로 나올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신데 전체를 보고 그에 대한 효과와 역효과와 발전 방향 역효과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발전해줘야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문제없다. 뭐 이러면 된다. 인증서만 가지면 안 되기 처음에 저도 인증서가 얘만 쓰면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장한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인증서 쓰면 안전하다. 다른 거 다 없애라.
그럼 가만히 보니까는 야, 얘가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안카드를 쓰도록 했고 또 보안카드가 문제가 되니까는 OTP를 쓰게 됐고 OTP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OTP도 개별 은행들이 쓰다가 야, 한 사람이 다섯 개씩 OTP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 있다. 그래서 공인 OTP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가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자꾸 이걸 또 분산하자. 그건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도로 다시 가자는 얘기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 통합돼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걸 찾는 데 의견을 봐야지 이걸 뭐 다시 쪼개자. 2000년도로 다시 가는 거지. 이런 논란은 상당히 좀 제가 답답해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되게 짜증나는 얘기들만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기술적인 문제에서 인증서가 복제되니까는 로밍을 하자. 옛날부터 저한테 왔었어요. 제가 감독원 있을 때 인증센터, 인증기관들이 와서 로밍하는 걸 좀 해달라. 그럼 로밍할 때 그걸 찾으러 갈 때 뭘 갖고 찾겠냐. 결국은 패스워드 넣는 거 아니냐. 패스워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증서와 OTP를 썼는데 인증서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 찾으러 또 패스워드를 집어넣는다? 그게 무슨 짓이냐. 비자의 안식크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증서가 카드사에 있고 그 인증서를 부르는 키를 내가지고 그 키만 알면은 인증서가 그냥 없어도 돼. 그래서 2008년도에 ISP 결제 사고 났던 게 그래서 나온 거고 ISP는 인증서가 내 PC에 있어. 지금 PKI처럼. 그나마 그건 조금 복제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낫고 그런 것들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다 검토 해봐서 아, 다 하나 문제. 복제 문제만 해결하면 인증서는 인증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인증서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은행의 우리나라 인증 기사가 참 답답한 게 인증서를 만들 때 거래 전문까지 암호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손을 못 댔어요. 서명에 대해서는 PKI로 암호를 하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를 시드를 쓰도록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드의 키를 분배할 때 PKI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이 서명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PKI를 쓰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토론하시고 뭐 이렇게 좀 법적으로 어떤 그런 논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백 히스토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서명과 소속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2011년 3월 7일부로 감독원에서 퇴직해 갖고 왔습니다. 감독원에 있을 때는 제가 96년부터 은행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IT감독 팀장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서명법, 그 다음에 모든 그 금융기관에 관련된 사고, 인증서, 보안카드, OTP, 금융보안연구원, 그 다음에 인증, 결제원의 인증센터, 아이삭, 이런 설립에 관련되어서 전부 다 저희 제 손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이렇게 토론해도 그 충분히 이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따가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김민석 교수님께서 이 정책 운영자로서 표현이 중요한데 운영자로서 그동안 해오신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이크 주세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저거를 가까이 이렇게 둘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거기서 하니까 멀리하고 네. 그걸 하나를 꺼. 네. 꺼. 네, 보십시오. 마이크를 두 개 이렇게 놓으니까. 예, 네, 아니. 김민석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또 그 동안의 정책 운영자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쭉 보면요.
아마 공인인증서 관련된 또 우리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그동안에 뭐 여러 토론회도 있었지만 아마 오늘 이해 당사자 다 모인 것 같고요.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온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꼭 지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분 딱 한 분만 봤고요. 아니면은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고요. 우리 패널 분들.